대표님, 저 빛나랑 잘해볼 생각인데 허락해 주실 거죠? 오빠! 오빠, 지금 나랑 사귀고 싶다고 했어? 우혁아, 아니 왜 갑자기 우리 빛나랑 사귀겠다고? 아니 그러게. 아, 우혁, 너 저 빛나한테 마음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마음이야, 없다가도 생기는 거죠. 아빠, 우리 허락해 줄 거지? 빛나야, 잠깐만. 아빠가 생각 좀 하시고 답을 주실 거야, 어? 우혁아, 나하고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하자. 그러죠. 나도 따라갈래. 야, 너 가만히 좀 있어. 드디어 우혁 오빠가 내 사랑을 받아들였어. 너무 꿈 같아서 밥도 안 먹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랑해야지. 성일아, 우혁이 갑자기 왜 저러니? 아이, 몰라. 미치지 않고서야. 아, 어떻게 빛나랑 사귀겠다고 하는지. 야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죄 없는 빛나를 건드려? 먼저 죄 없는 엄마랑 날 건든 건 대표님이십니다. 빛나와 사귀겠다, 이 제정신이야? 이런 야비한 방법으로 날 협박을 해? 저 더 야비해질 수 있는데.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 시간을! 들을 시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빛나한테 상처 주지 마! 저도 빛나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당신이 반성할 생각은 없고 계속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빛나, 피는 밥만 섞여서도 네 동생이야. 그건 제가 당신 아들일 때 얘기죠.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고 나도 당신 아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나도 내 동생 아니겠죠. 많다고 이렇게 오래 걸려? 어? 전화도 안 받고. 아, 나 진짜. 아, 나 무슨 일인지 진짜 조바심 나서 미치겠네. 그 시차에도 전화 안 받지? 아, 우혁이도 전화 안 받아. 우혁이 진심 아니겠지? 진심이면 미친 거지. 아, 이 우혁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내가 우혁이 만나서 알아봐야겠어. 그래, 네가 좀 알아봐. 우혁이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밤늦게? 우혁이는 집이 없어? 네. 저 우혁이 삼촌, 우혁이가 오늘 영란이 집에 왔었는데. 어? 우혁이가 양희찬 대표 집에 갔어요? 왜요? 아, 그냥 식사하러. 아, 근데 우혁이가 희찬이한테 빛나랑 정식으로 사귀는 거 확해달라고 하지 뭐야. 그럴 리가요. 우혁이가 대체 왜?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서 우혁이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고 이렇게 달려온 거 아니야. 우혁이가 괜히 그랬을 리는 없고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지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 안 받지? 네. 예? 성우야, 그 자식 미쳤네. 이제 하다하다 빛나를 사귀겠다고 협박까지 해요? 빛나한테 정우혁이 대표님 혼내자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빛나 알면 절대 안 돼. 정우혁이 빛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낫죠.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정우혁이 대표님 자식이라서 사리 판단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우혁 그 자식... 그냥 또라이예요. 대표님 옆에 두면 그냥 꽝 하고 터지는 폭탄이라고요. 폭탄은요, 터지면 다 죽는 거라고요. 이 노릇을 어쩌면 좋을지. 대표님, 폭탄은요, 터지기 전에 제거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보! 아이고, 세상에. 아니, 왜 술을 이렇게 아이고, 많이 마셨어? 앉아봐. 여보, 우혁이가 뭐래? 몰라. 어? 아니, 모르다니? 아니, 모르면 어떡해. 아, 여태 우혁이 붙잡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 아니, 근데 왜 몰라? 우혁이는 가고 기훈이랑 있었어. 기훈이? 아니, 우혁이가 온 집안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기훈이를 왜 만나? 우혁이를 자꾸 얘기를 했어야지. 아, 여보. 여보. 아, 나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네, 진짜. 빛나야 미안하다. 너한텐 참아 못할 짓을 했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양희찬 그 인간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을 거야. 자식 때문에라도 가슴 찢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양희찬 그 인간도 나랑 엄마가 받은 고통 고스란히 느껴봐야 돼. 너 양희찬 대표 집에 갔었다며?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 빛나랑 사귀겠다고 했다던데 제정신이야?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삼촌 말이 맞아. 나 제정신 아니야. 미쳤어. 뭐? 엄마 사고 장기윤이 사주한 게 아니고 양희찬 짓이야. 뭐? 양희찬 그 인간이 날 죽이려고 했어. 사람 사서 날 죽이려고 했는데 엄마가 대신 죽었어. 설마 양희찬이 우리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잖아. 근데 왜? 그 인간이 흘린 악어의 눈물을 우리가 또 섞은 거야. 양희찬 집 맞아. 양희찬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해? 아버지란 인간이 날 죽이려고 했어. 아버지란 인간이 결국 엄마를 죽였어. 근데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 미치지 않고서 살 수 있겠냐고. 이 양희찬 이 개자식 죽여버릴 거야. 내가 가서 그 자식 죽여버릴 거야. 양희찬! 그 인간 벌 받아야지. 그 인간이 가진 걸 모두 잃고 감옥 가야지.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양희찬 이 나쁜 자식 죽어봤다는 인간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자살하라고 했어. 장기윤 비리장부 가져오라고 했고. 그런데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야 그니까지? 어. 그래서 빛나한테 하는 수 없이 못할 짓 했어. 양희찬은 벌받아 마땅하지만 빛나는 무슨 죄야 자기 아빠 때문에. 나도 빛나 생각하면 괴롭고 상처 주는 거 고통스러워.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눈앞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걸 봤는데 오죽하면. 양희찬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더 버틴다고 해도 빛나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다만 양희찬이 빛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고 싶었어. 나한테 아버지가 아니지만 빛나한테 아버지 노릇하겠지. 그래야 사람이지. 양희찬이 빛나한테만이라도 아버지여야 사람이지. 야, 정우 형이 또라이야. 너 빛나랑 사귀겠다고 협박했다며. 짐승 새끼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불결하고 천박하게?
장기현, 넌 남의 집안일에 좀 빠져라. 남의 집안일? 네가 양희찬 대표님 아들처럼 군다고 진짜 아들이 되니? 피만 섞였다고 아들이니? 나을 때부터 버려진 주제에? 피라도 섞여야지. 너처럼 아버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가짜보단 낫잖아. 야, 정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란 말이야? 너 전에도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런 개소리를 짓거려. 아니 뭐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 근데 장기현 너 이렇게 난리치는 거 보니까 헛소리는 아닌가 보다. 기윤 씨, 너 계속 까불다가 내 손에 죽어. 할 수 있으면 해봐. 정우야, 엄청 미친. 기윤 씨, 무슨 일이에요? 서희재, 너도 정우 역이랑 한패였지? 무슨 일이냐니까요? 정우 역 엄마 뺑소니 사고 사주한 게 양희찬 대표예요. 뭐라고요? 정우 역이 그걸 알고 양 대표님한테 빛나랑 사귀겠다고 협박했대요. 치졸하게 짝이었죠. 양희찬 대표, 우혁이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무슨. 양 대표님이 정우혁과 집이 천한 걸 아들로 받아들이겠어요? 정우혁은 양 대표님한테 수치스러움을 주는 골치 아픈 존재일 뿐이에요. 장기윤 짓이 아니라 양희찬 짓이었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수가 있어? 양희찬! 인간도 아니야. 어머니 어디 가세요? 모임 간다. 제 식사는요? 해놨으니까 차려 먹어. 빨리 들어오세요. 잠깐만. 그럼 이 집에 아버님과 나 둘밖에 없다는 거네. 아버님, 제가 탈출시켜드릴게요. 탈출? 평생 여기서 갇혀 지내실 순 없잖아요. 날 어디로 데려갈 생각이야? 저도 여기서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해요. 일단 아버님을 저만 아는 곳으로 모셔놔야겠어요. 그러면 장기현한테 제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너 못 믿겠어. 희재를 불러줘. 서희재는 나중에 찾으세요. 지금 이 집에서 아버님을 나가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저니까요. 제 생각은 아니지. 그럼요. 아버님이 살아야 저도 살아요. 제가 아버님을 숨겨놓으면 장기윤은 아버님을 찾느라 혈안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기윤은 제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거예요. 네가 기훈이한테 원하는 게 뭔데?
우아한 제국이요. 뭐? 장기훈을 사랑하기 전 제 목표는 우아한 제국이었어요. 이제 그걸 가질 거예요. 우아한 제국은 장기훈의 전부니까요. 가요, 아버님. 어머니! 제클린, 어디 가니? 아버님이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서 바깥바람 좀 쐬드리려고요. 그랬어? 근데 어쩌니? 응? 우리 기훈이가 그러면은 싫어할 텐데. 기훈 씨가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어머님은 오늘 모임 있으시다면서 왜 돌아오신 거예요? 제클린 네가 이런 못된 짓을 할까 봐 막으려고. 어머님도 참, 아버님 바깥바람 쐬드리는 게 뭐 그렇게 못된 짓이라고. 제클린, 내가 좀 도와줄까?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네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만 있니, 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클린,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당신도 조심해.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다룰지는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다들 미쳤어. 기훈이도 저 옆에 나까지.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에 있어야 한단다. 내가 왜 정신병자예요? 나 안 미쳤어요! 저 안 미쳤어요! 선생님, 장창서 회장이 살아있어요. 내가 그걸 알아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장창서 회장이 살아있어요! 보셨죠? 회장님이 죽었는데도 저렇게 살아있다고 미친 소리를 한답니다. 어떻게 다 저렇게 됐는지 딱하지 뭐예요. 선생님! 나 안 미쳤어요! 제클린, 잘 지내? 기훈아, 네가 시킨 대로 제클린 정신병원에 쳐넣었다.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요. 그렇겠지? 그동안 제클린 그 진상한테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고생 많으셨어요. 제클린이 이혼서를 접수했지만 숙려 기간이고 이혼이 결정난 게 아니라서 아직은 제클린이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클린 정신병원에 가두는 게 가능했죠. 그러면 제클린이 투자한 돈도 안 돌려줘도 되겠네? 그렇죠. 제클린을 이제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알턴이가 빠진 것 같아.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 고생은 무슨. 엄마가 아들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니? 집에서 보자. 갈게. 네. 제클린을 처리했으니 이제 도둑고양이를 길들일 자리고. 어서 들어와라.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 어머니, 제클린 어디 갔어요? 응? 글쎄다.
걔가 뭐 어딜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서들 씻고 식사들 하자. 네. 아버님 다 나왔어요. 희재야, 제클린이 끌려갔다. 네? 제클린이 끌려가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겠는데 기운의 애미가 제클린을 기절시켜서 끌고 갔어. 제클린이 납치됐단 말씀이세요? 그런 셈이지. 내 눈앞에서 제클린을 끌고 가는데 아주 끔찍했다. 제클린, 잘못되면 안 되는데. 회장님이 어머님이 제클린을 어디론가 끌고 가셨다고 하시던데. 회장님도 참. 잠잠했던 치매가 다시 도지시나 보네. 내가 언제 제클린을 끌고 나갔다고. 아니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아버지 치매 심하세요. 한동안 잠잠했을 뿐이지. 기억상실증의 치매. 아버지가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장기윤 어머니, 제클린을 어디로 빼돌렸어요? 나 안 미쳤어! 나 안 미쳤어! 나 안 미쳤다고! 누가 나 좀 도와줘요! 장기윤,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내가 죽일 거야! 오빠 혼자 있어? 보면 알잖아. 오빠 어제 나랑 사귀겠다고 하고 나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 그냥 해본 말이었어. 뭐? 어떻게 사귀자는 말이 그냥 해본 말이야? 오빠같이 신중한 사람이 그런 말을 그냥 했다고?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봐! 미안하다. 왜 그 말만 해? 나갖고 장난해? 미안해. 너한텐 진심으로. 아니 뭐야. 사람을 온탕에 집어넣었다, 냉탕에 집어넣었다. 어, 아빠. 퇴근하고 아빠를? 아빠가 어쩐 일이야?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다 하고? 알았어. 퇴근하고 갈게. 나 대표님. 아, 소본부장. 제클린하고 연락 안 되죠? 네. 제클린한테 무슨 일 있어요? 제클린 납치됐어요. 납치요? 누구한테요? 장기훈한테요. 장기훈, 기어이 제클린을. 우혁이한테 제클린 핸드폰 위치 앱이 깔려 있을 거예요. 우혁인 제클린의 마지막 위치를 알 거예요. 나 대표님이 제클린을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어, 우혁아, 어딨어? 우혁아, 제클린 핸드폰에 위치에 깔았다며? 네. 제클린 납치돼서 어디론가 끌려갔대. 네? 제클린 핸드폰 마지막 위치 좀 알려줘. 정신병?
제클린 테일러, 한국 이름은 최미나예요.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는데 면회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가족분 외에는 입원 환자 확인은 물론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클린. 뭐야,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놓고 잔뜩 무게만 잡고. 나한테 뭔 할 말 있어? 아, 답답해. 빛나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알지, 그럼. 저기, 아빠가 말이야, 만약에. 만약에? 뭐? 만약에 아빠가 세상 사람들의 손깍지라는 죽을 죄를 지으면 우리 빛나는 아빠한테 실망하겠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빠, 내가 아빠 딸인데 결국 아빠 편일걸? 그래. 아빠가 어떤 큰 잘못을 해도 엄마랑 난 아빠 편 해줄게. 고맙다, 내 딸. 고맙긴. 빛나야, 미안하다. 아빠가 널 볼 면목이 없어. 희재야, 너 커피 나. 어디 봐요? 괜찮아요. 왜 그렇게 코피가 안 멈춰요? 괜찮아요. 나가서 수화 봐요. 자네 부인은 혈소판 감소증이야. 출혈이 한번 시작되면 잘 멈추지 않지. 그래서 저렇게 혈액을 계속 공급해줘야 하네. 혈소판 감소증이? 신주경? 세지가 신주경이야. 주신약은 혈소판 감소증 환자들이 먹는 약이라고 합니다. 소희재가 정말 신주경인지 밝혀내야겠어. 신주경,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일본에 계신 아버지께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더요? 너한테 있는 돈을 내가 다 가질 거야. 그 다음에 널 처치할 거야.